안녕하십니까? 네, 리안 나라샵을 운영하고 있는 안리안입니다. 예, 네. 우리 경기포커스 후원 독자 만나러 갑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신데 네. 경기포커스 후원하시게 된뭐 출발 계기 인연 어떤 걸까요? 아, 네. 제가 그때 공정선거관리단에서 일을 할때 우연히 경주포커스를 알게 되었는데, 그때 라이브 방송도 꾸준히 하시면서 경주 시민에게 알 권리를 충분히 줄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신문사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냥 저절로 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 독자가 많아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하고는 그때 이제 만났는 게 어때 같은 선거 때 우리 공정선거 맞습니다. 감시단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네, 만나서 인연이 맞습니다. 됐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동안 못 뵙다가 이번에 이제 또 알고 보니까 이런 라인 나라 리안 나라샵. 리안 나라샵을 개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곳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아, 예. 저기 리안 나라샵은 일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관리샵과는 조금 차별화된 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목적은 건강 관리예요. 건강 관리인데 이제 뷰티는 저절로 되고 또 다이어트까지 덤으로 될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고객님 한분한 분에게 맞춤으로 혈류 측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몸에, 사람 몸에 93%가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모세혈관을 알면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거의 다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맞게끔 케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일종의 이제 건강을 증진시켜 주거나 뭐 이런 것일 텐데 한 대략 한 얼마 정도의 프로그램 한 틈이 소화를 하는데 걸릴까요? 아, 프로그램은 보통 이제 척추 관리와 등 관리와 복부 얼굴까지 하는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그래서 또 상담하고 대화하고 이러면 1시간 반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한 시간 반인데 하루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보통은 이제 그래서 10회를 기본으로. 끊으시고, 그래서 일주일에 시간 나시는 대로 뭐두번 오시는 분도 있고 세번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샵을 운영하다 보니 굉장히 제가 보람을 느끼고 뿌듯할 때가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던 분들이 전부 다 좋아지셔서 오늘 아침에도 이제 허리가 너무 안 좋아서 못 걸어서 오셨는데 이제 허리를 펴고 나가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 이제 기분이 좋고 그런데 그래서 제 목표가 이거를 시작을 할때 이런 샵을 같이 복제를 해서 다른 곳에, 다른 동네마다 오픈을 하게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런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충분히 후원을 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의욕만 있으면 뭐될수 있는 건 아닐 텐데 최소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까요? 같이 이렇게 하시려면? 일단은 이제 샵을 하려면은 이제 어떠한 공간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이제 뭐 경주는 솔직히 그런 공간들이 얼마 비용이 얼마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은 제가 충분히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경주포커스 후원 독자를 만나러 갑니다. 첫 번째인데, 뭐 인터뷰 짧게 정신없이 했어요. 했는데, 혹시 또 뭐, 제가 질문 안 드려서 못하신 말씀 혹시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면 뭐든지. 특별히 없습니다. 없고 계속해서 좋은 인연으로 또 경주포커스 독자분들과 함께 또 경주에서 건강한 생활이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주 포커스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주 포커스 독자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남들과 다른 특별한 혜택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면 오시면 됩니다. 네, 번창하시길 바라고 우리 또 경주 포커스 후원해 주셔서 고맙고 또 오늘 인터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